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작업할 디자인은 화면과 같습니다. 도큐멘트에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검정색으로 팔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도큐멘트에 클릭한 후에 레디우스는 19를, 사이드는 8을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팔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하단에 완성된 디자인을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최종적인 형태를 위해서 팔각형과 직사각형을 서로 겹치도록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인터섹트를 클릭해서 형태를 정리합니다.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서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합니다. 마이너스 1mm를 입력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든 후에 제시된 면 칼라를 넣어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하고요. 마이너스 0.5를 입력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든 후에 면 색상을 흰색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으로요. 중앙에 흰색과 겹치도록 배치해서 그리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앞에 있는 오브젝트와 겹친 부분을 빼줍니다. 그룹 셀렉션 툴로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제시된 면 색상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검정색 사각형을요, 아래쪽에 배치해서 형태를 완성하겠습니다. 위스 27, 하이트 28을 입력해서 중앙에 배치를 하고요. 맨 뒤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정렬은 얼라인 패널에서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요. 중앙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고요. 20에 10을 입력해서 검정색 타원을 그립니다.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서 옵셋 패스에서 마이너스 1mm를 입력해서 만든 후에 제시된 선 색상을 지정하고 두께는 0.5pt를 지정합니다. 상단의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을요, 그림과 같이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드래그를 하는 동안 키보드의 위와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래쪽을 겹치도록 사각형으로 그려 배치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오브젝트를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문자를 타입 툴로 타원 중앙에 배치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의 모양을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로
큰 타운을 그리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위스는 45, 하이트는 70을 입력합니다. 완성된 디자인을 참조해서 대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양을 정리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을 타원과 겹치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겹친 부분만을 남기기 위해서 인터섹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 위에 점선이 적용된 곡선의 열림 패스를 만들 텐데요. 펜툴로 그리지 않고요. 이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Direct Selection Tool로 오른쪽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해서 딜리트로 삭제합니다. 그리고 선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선은 Y 40을 지정하면 되겠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점선을 적용하기 위해서 두께는 1pt를 지정하고 대시 드라인에 체크한 후에 대시는 3pt를 입력해서 규칙적인 점선을 만듭니다. 셀렉션 툴로요. 점선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좌우 대칭형을 만들겠습니다. 리플렉트 툴로 중앙에 세로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버티컬을 지정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두 개의 점선 사이에 점증적인 변화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블렌드를 적용할 텐데요.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점선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메이크를 지정하고 중간 단계를 블렌드 옵션에서 2로 설정하겠습니다. 옵션 대화 상자는요, 툴 패널의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면 빠르게 띄울 수 있습니다. 중간 단계, 점증적으로 변하는 오브젝트 생성에 아주 쉬운 방법이 바로 블렌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블렌드를 확장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상단에 뒤집어 배치할 건데요. 리플렉트 툴로 이렇게 누르고 클릭해서 호리젠탈 카피를 지정해서 뒤집어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호리젠탈 135, 버티컬은 100을 지정하고 OK를 눌러 너비만 확대해 줍니다. 이제 위에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색상을 면색상으로 지정하시고요. 윗부분을 지정하기 위해서 색상 선택하고요. 사각형과 원을 활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디자인을 참조해서 사각형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상단에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정원 하단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으로요. 정원의 하단을 겹치도록 그리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마이너스 프론트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옆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Alt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다시 한번 선택 상태에서 Selection Tool로 Al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서로 겹치도록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으로 하단을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그리고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남게 되겠죠? 자, 축소를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70%를 입력해서 축소를 하고요. 자, 로테이트로 회전을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로 10도를 입력해서 회전하고 흰색으로 면을 지정한 후에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곳으로 이동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안내선을 참조해서 중앙에 배치를 했고요. 자, 가운데 모두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그룹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얼라인에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하면 정확한 가운데 정렬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위쪽 손잡이 부분을 그려주겠습니다. 완성된 디자인을 참조해서 펜 툴로요. 직선으로 연결해서 그림처럼 손잡이 형태를 열린 패스로 그리겠습니다. 수평선으로 연결해서 그릴 때는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의 색깔을 지정한 후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3pt를 지정하고요. 캡은 라운드 캡을 지정해서 끝부분을 둥글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면으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이제 손잡이 부분을 만들 텐데요. 제시된 색상으로 사각형과 둥근 사각형, 타원을 배치해서 모양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디자인을 참조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둥근 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드래그해서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볼 필요한 영역은요, 사각형으로 서로 겹치도록 그린 다음에 두 개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로 빼줍니다. 그리고 동일한 컬러로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고요, 타원 형태로 모양을 정리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려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타원형을 겹치도록 옆에 그려줍니다. 그리고 좌우에 똑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앞쪽에 타원이 빠지도록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동일한 색상으로요. 그림처럼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상단 손잡이 모양을 선택하고 중앙에 정렬한 후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손 도구를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하고요. 안내선을 가린 후에 최종적인 저장을 해서 작업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